1970년 12월 7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국립묘지.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게토 추념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귀에 젖은 돌바닥 위에 추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진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댔고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를 보고 독일의 반감을 갖고 있던 유럽인들은 굳게 닫힌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브란트의 무릎 꿇기라고 불리게 된 이 장면을 보고 헝가리의 한 TV 앵커는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유럽의 언론은 나치와 싸웠던 브란트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브란트는 실제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꿇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사에서 조용한 사과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까지도 전범국이나 나치의 후예 등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독일의 이미지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징그러운 벌레 보듯 하던 폴란드 사람들도 독일을 전혀 새로운 나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물론 브란트의 그 사과 하나로 그 참혹한 역사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변화의 씨앗은 심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작은 잘못일지라도 반성하지 않고 진심 어린 용서를 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용서와 참회를 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그들이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여 눈물로 평생을 보낸 그분들의 세월을 보상해 줄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